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가 나왔습니다. 위안부 합의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자화자찬식의 평가가 좀 지배적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. 정책 백서 발간사에서 한강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. 왜 탄핵은 언급을 안 했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.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결단이 있어서 가능하다.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있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을 좀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. 국정과제 진행률이 무려 85%다니까 정권이 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러나 최순실식 창조경제, 차은택표 문화융성 정책이었는데 이게 뭐가 잘한 거냐라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.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에 대통령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라고 한 줄 적혀 있습니다. 7시간 동안 뭐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, 백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기술이 좀 없습니다. 자, 자화자찬식의 백서를 내놓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최순실이라도 뒤에서 작동한 것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이 잡습니다.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? 어이가 없죠. 예,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입니다. 어떤 것들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까? 그동안 제가 한 일들. 예. 이제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에 예.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예.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거를 위해서 예. 한 일들이. 뭐 통진당도 있고 예. 그 외에도 뭐 쭉 그 열거할 남은 많이 예. 있습니다. 예,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 백서라고 하기보다는 뭐 정책 보고서 정도가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보수 쪽 의견을 먼저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황 소장님 듣고 우리 차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김광균 시인의 네. 시에 보면 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백서가 그 비슷한 거 아니냐. 예.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. 실패한 정권의 백서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. 예. 물론 했던 일들 중에 좀 뭐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나 실제로 잘한 일도 있을 겁니다. 예. 그렇지만 정권 자체가 정권을 지키지 못하고 한마디로 탄핵이 되고 예. 그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가서 있는데 예. 여기에서 백서라는 것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. 세월이 많이 예.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다시 규정될 수가 있겠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서를 발간했다라는 것도 넌센스고요. 예.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위안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권 초부터 위안부 합의가 국익을 위해서 욕을 듣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가다가 했으면 괜찮았을 알겠습니다. 건데요. 예.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. 위안부 얘기는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 그때 예, 그러니까요. 예.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. 백서 안에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차 교수님. 예, 예 우리 저황 소장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셨는데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.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인데 예. 저는 그래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도 충분한 그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. 이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라도 발행을 해야 이 나라 이런 예. 폴란드 이 그 국민들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하겠죠. 그죠? 근데 예.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뭐 백서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예. 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? 박근혜 예. 정부 때. 그것이 바로 탄핵에 이어서 결국은 파면까지 이어지는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그런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. 예.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것이 이 후임 정권이 나도 예.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예산이 5억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예. 자자촌으로 끝나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완전 이 그 예. 5억이라는 예산은 진짜 물삼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수 있는 예.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알겠습니다. 과거 쫓겨났던 그 조선의 왕조의 그 왕들 같은 경우도 강해군 그건 일지입니다. 실록이 예. 아니고 강해군 일지, 연산군 일지를 다 남겼거든요. 그래서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았던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
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아마 이 백서 준비가 작년 12월부터 됐으니까 이제 8개월, 9개월간 이루어졌는데 한강욱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녹을 먹었던 분들은 탄핵 사태 때문에 모든 게 다 매도당하는 것을 아마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차 의원님. 예. 네. 그 보시면 배추는 김치가 아니에요. 배추는 배추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서는 사료예요. 예. 백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. 예.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예요. 실제 과거에 있던 사실 중에서 예. 이 지금 집필하는 자가 자기의 어떤 철학과 어떤 자기의 어떤 지향에 맞게 예. 그걸 재해석하는 게 역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백서 낸 것 같고 왜 거기에 무슨 탄핵에 관한 얘기가 없냐. 뭔데 이제 왜 자화자찬하느냐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평가다. 거기는 제가 볼 때 아마 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그 정책적으로 쭉 해놨던 거 예. 이런 것을 주로 기록했을 거다. 그리고 그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예. 나중에 사가들이 평가를 하시라 이게요.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어떤 뭐 나중에 이제 뭐야 그 예를 들어서 탄핵 과정은 또 탄핵 과정에 관한 또 그 기록을 또 따로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제 얘기는 배추나 무 보고 자꾸 김치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지 마시고 예. 배추는 배추입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김치는 알아서 만드세요. 예. 알겠습니다. 배추는 김치가 아니다. 근데 죄송스럽지만 채소는 좀 일본식 표현이라 우리식으로 좀 야채로 좀 고쳐서 이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배추는 김치가 아니다. 예, 거기에 왜 백서에 탄핵 얘기를 안 넣냐고 뭐라 할 게 아니다. 이제 알겠습니다. 예, 뭐 정책 백서란 말 자체가 우선 어울리지 않고요. 자화자찬 보고서죠. 저는 그 한강욱 우리 비서실장께서 아마 42년생이시니까 70한 5, 6세 되셨는데 예. 참 부질없는 일을 하셨다.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. 그 지금 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출범했고 예. 어떤 그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놨고를 지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앞서 우리 차지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예. 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예. 여기에 대한 어떤 이후 정권이든 예.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넘기는 것이 우선이었고요. 예. 정책 공약 유행률 85% 그 근거는 그 행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저는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당일 그저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 예. 방문한 것 외에는 기술할 수밖에 없는 정책 보고서 소위 독자 없는 소설에 예.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본 위안부 얘기는 다음 질문에서 좀 드릴게요. 예. 양 이사장님. 네, 백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이게 원래 그 표지가 하얗다.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예. 백서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어원이 영국의 그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 이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. 예. 그걸 갖다가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백서라고 그러고 영국의 의회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들은 청스라고 해요. 블루북이라고 해가지고 예. 푸른색의 그 표지를 쓴다고 해서 백서인데요. 국가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게 백서인데 백서의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를 좀 불러줘야 읽어드려야 됩니다. 정부가 정치, 외교, 경제 따위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 정부의 보고서거든요. 예. 자 그래서 쓸 때 저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정책 백서를 발간할 자격이 있었는가라는 예. 부분에 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백서는요. 현상을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예. 게 백서면 기본적으로 백서라는 자격에 걸맞는 내용들이 담겨야 돼요. 그러면 실패한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예.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백서인데 국가 예산 5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박근혜 정부가 정책 백서를 낼 자격이 있는가 예. 차라리 반성문을 내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. 노영희 변호사님. 저는 아까 차명진 전 의원이 배추는 김치가 아니다. 이걸 가지고 알갈바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배추는 김치가 아니죠. 그러나 김치는 배추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배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걸 소세지를 만들어 놓고는 김치 소세지 김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좀 웃기는데 예, 예. 기본적으로 적절한 표현 같은데 예, 예. 그러니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재료가 예. 그리고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백서는 예.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예. 양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서는
미래를 전망하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예.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장된 것들을 기준으로 예. 해서 적어놓은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. 또 하나 지금 저는 문체관광부에서 사실 이거를 배포했습니다. 그리고 한강옥 전 비서실장이 발간사를 쓰셨고 예. 이련주 전 청와대 그 국정과제 비서관이 집필 책임을 맡아서 총론을 작성했습니다. 그리고 강석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감수를 했습니다. 예. 각 분야별로는 그 박근혜 정부에 있던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 집필을 하고 수석비서관들이 이걸 예. 전부 다 따로따로 그 분야별 감수를 다 했거든요. 그럼 이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85%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는 식의 백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었는지 예. 정말로 솔직하게 제대로 다 적었는지 미래를 아니야.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알겠습니다. 싶어요. 뭐이 정책 백서 발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여러 대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 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백서에 나옵니다. 과연 이에 대해서 여섯 분 생각은 어떤지 좀 짧게 좀 듣겠습니다.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그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의 그 관계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.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.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과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. 네,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.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라는 뭐 과거 세간의 언론 보도 내용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 듣고 차명진 의원 얘기 좀 듣겠습니다. 아까 이제 공박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나중에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위안부 합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. 예. 그걸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나 그런 것이 그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된다. 예. 잘했어야 된다.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어리석게 잘못된 결단을 하셨다. 그래서 오늘날에 이 잘못된 위안부 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백서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시는군요. 예. 노 코멘트입니다. 제가 볼 때는 그 합의 내용을 그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정부 당국자나 민간인들이 모두 다 현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잘한 거냐 못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 코멘트입니다. 노 코멘트 하겠다. 알겠습니다. 그 위안부 합의 문제를 소 이른바 대통령의 강한 의지 이렇게 운운했는데 결단이란 말은 언어 도단이고요. 사실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사드 배치 문제와 예. 한일 위안부 피해 합의 문제 이 문제는 대표적인 사실은 한중 관계, 한일 관계를 망가뜨린 이른바 불량 통치고 역대급 외교 낭패입니다. 이것을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히려 한중 한일 관계를 망친 마지막에 급하게 뭔가 쫓기듯이 결정했던 그 결제 과정이 오히려
충분히 조사될 필요가 있는 지금 사안이다. 알겠습니다. 황 선생님. 저는요.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으면 왜 취임초 3년,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아베하고 괜히 뒤격태격하면서 뒤로 미루었는가. 처음부터 국민한테 이것이 필요하니까 어떤 하나의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하지 못했는가. 예. 그것은요, 2015년 9월 3일입니까? 천안문 망루에 미국이나 우방의 반대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파장이 심해지니까 급작스럽게 사드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갖고 가려고. 박 대통령 이거 해결할 생각이 애초에는 없었어요. 그렇게 마무리 짓다가 발생한 문제다.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단이라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래 봅니다. 예. 차 교수님. 예, 저는 뭐 위안부 합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.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이 백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딱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예. 일본 아베 총리에게 딱 적용되는 말이죠. 아베 총리한테는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단 누구를 위한 결단이냐. 저는 결국 일본 아베 총리를 위한 결단이었다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. 아니다. 예. 양희 선생님 고치고 계신가요? 아니요. 시간 없는데. 네, 시간 없어요. 빨리 할게요. 자,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.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는 그 한일 정권의 야합이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실제 아베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. 그 앞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전환문 그 올라갔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그 압력을 받았단 말이에요. 위안부 문제,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그 한미일 동맹의 그 강화를 위해서 그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 미국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한일 위안부 그 피해 문제에 대한 그 합의를 요청을 했었지만 3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앞 정부도 계속해서 그러한 압력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왜 했을까?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을 했었을 때 이상한 부분들은 나중에 보면 최순실을 끼워놓으면 다 해결이 돼.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고리로 바라보면 최순실은 일본에서 또 무슨 사업을 하려고 저랬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말 그대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적 낭패다. 알겠습니다. 예. 뭐 한일 위안부 협상 그 뒤에 최순실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글쎄요. 근거가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황당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최순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황당한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그 체계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만 좀 전달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그 부분은 팩트 확인이 되지 않은 우리 양희 사장님이 평론은 팩트가 아니고요.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거기까지 듣겠습니다. 위안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권 초부터 위안부 합의가 국익을 위해서 욕을 듣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가다가 했으면 괜찮았을 알겠습니다. 건데요.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. 위안부 얘기는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요.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. 백서 안에. 예, 알겠습니다. 차 교수님. 우리 저 소장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셨는데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.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도 충분한 그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.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라도 발행을 해야 이 나라 이런 폴란드 이 그 국민들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하겠죠. 그죠? 근데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뭐 백서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? 박근혜 정부 때. 그것이 바로 탄핵에 이어서 결국은 파면까지 이어지는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그런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.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것이 이 그 뭡니까? 또 이 그 후임 정권이 나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예산이 5억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자사천으로 끝나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완전 이 그 5억이라는 예산은 진짜 물삼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알겠습니다. 과거 쫓겨났던 그 조선의 왕조의 그 왕들 같은 경우도 강해국들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제가 한 일들 이제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거를 위해서 한 일들이 뭐 통진당도 있고
그 외에도 뭐 쭉 그 열거할 남은 많이 네. 있습니다. 예,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 백서라고 하기보다는 뭐 정책 보고서 정도가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. 이거는 보수 쪽 의견을 먼저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황 소장님 듣고 우리 차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시죠. 김광균 시인의 예. 시에 보면 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예. 집회라는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백서가 그 비슷한 거 아니냐. 예.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. 실패한 정권의 백서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. 예. 물론 했던 일들 중에 좀 뭐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나 실제로 잘한 일도 있을 겁니다. 예. 그렇지만 정권 자체가 정권을 지키지 못하고 한마디로 탄핵이 되고 예. 그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가서 있는데 예. 여기에서 백서라는 것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. 세월이 많이 예.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다시 규정될 수가 있겠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서를 발간했다라는 것도 넌센스고요. 예. 한 가지 예만 들자면. 자,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가 나왔습니다. 위안부 합의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자화자찬식의 평가가 좀 지배적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. 정책 백서 발간사에서 한강욱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. 왜 탄핵은 언급을 안 했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.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결단이 있어서 가능하다.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있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을 좀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. 국정과제 진행률이 무려 85%다니까 정권이 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러나 최순실식 창조경제, 차은택표 문화융성 정책이었는데 이게 뭐가 잘한 거냐라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.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에 대통령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라고 한 줄 적혀 있습니다. 7시간 동안 뭐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, 백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기술이 좀 없습니다. 자, 자화자찬식의 백서를 내놓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최순실이라도 뒤에서 작동한 것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이 잡습니다.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? 어이가 없죠. 예.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입니다. 어떤 것은 또 그 기록을 또 따로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제 얘기는 배추나 무 보고 자꾸 김치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지 마시고 예. 배추는 배추입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김치는 알아서 만드세요. 예. 알겠습니다. 배추는 김치가 아니다. 근데 죄송스럽지만 채소는 좀 일본식 표현이라 우리식으로 좀 야채로 좀 고쳐서 이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배추는 김치가 아니다. 예, 거기에 왜 백서에 탄핵 얘기를 안 넣냐고 뭐라 할 게 아니다. 이제 정수야. 예, 뭐 정책 백서란 말 자체가 우선 어울리지 않고요. 자화자찬 보고서죠. 저는 그 한강옥 우리 비서실장께서 아마 42년생이시니까 70 한 5, 6세 되셨는데 예. 참 부질없는 일을 하셨다.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. 그 지금 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출범했고 예. 어떤 그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놨고를 지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앞서 우리 차지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예. 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예. 여기에 대한 어떤 이후 정권이든 예.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넘기는 것이 우선이었고요. 예. 정책 공약 이행률 85% 그 근거는 그 행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저는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당일 그저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 예. 방문한 것 외에는 기술할 수밖에 없는 정책보고서 소위 독자 없는 소설에 예.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본 위안부 얘기는 다음 질문에서 좀 드릴게요. 예. 양 이사장님. 네, 백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 그건 일지입니다. 시록이 예. 아니고 강해군 일지, 연산군 일지를 다 남겼거든요. 그래서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았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마 이 백서 준비가 작년 12월부터 됐으니까 이제 8개월, 9개월간 이루어졌는데 한강욱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녹을 먹었던 분들은 탄핵 사태 때문에 모든 게 다 매도당하는 것을 아마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차 의원님. 예. 네. 보시면
배추는 김치가 아니에요. 배추는 배추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백서는 사료예요. 예. 백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. 예.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예요. 실제 과거에 있던 사실 중에서 예. 이 지금 집필하는 자가 자기의 어떤 철학과 어떤 자기의 어떤 지향에 맞게 예. 그걸 재해석하는 게 역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백서 낸 것 같고 왜 거기에 무슨 탄핵에 관한 얘기가 없냐. 뭔데 이제 왜 자화자찬하느냐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평가다. 거기는 제가 볼 때 아마 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그 정책적으로 쭉 해놨던 거 예. 이런 것을 주로 기록했을 거다. 그리고 그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예. 나중에 사가들이 평가를 하시라 이게요.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어떤 뭐 나중에 이제 뭐야 그 예를 들어서 탄핵 과정은 또 탄핵 과정에 관한